안녕하세요. 주부 가짜입니다. 드디어 왔어요. 드디어. 제가 1월 2일 날 주문을 했는데요. 오늘 1월 25일이니까 거의 23일 만에 이 식물을 받아보는 건데요. 자,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. 무엇을 제가 구매를 했을까요?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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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이게 택배가 좀 늦게 왔어요. 그래서 지금 8시, 9시 다 돼가는 시간에 지금 언박싱을 하고 있답니다. 농부네 농장에서 제가 후쿠시아를 세 종류 구매를 했어요. 한번 열어볼까요? 겨울에 날씨도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배송을 일부러 날씨 좀 따뜻하면은 배송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아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그래도 빨리 주문을 해가지고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날씨가 풀리면 배송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오늘에서야 드디어 날이 좀 풀려서인지 오늘 도착했습니다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제가 언박싱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옆에서 웃어요. 평상시 말투하고 좀 달라서 그런가요? 왜 웃고 있죠? 이렇게 신문지로 양쪽에 왔고 이렇게 비닐에, 검은 비닐에 이렇게 쌓여서 왔네요. 그리고 이렇게 짜자자잔, 한 개, 두 개, 세 개. 와, 포장도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왔는데요. 이거를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. 포장이 어떻게 흙이 흘러내리지 않고 잘 온 것 같은데요. 뜯어볼게요. 이렇게. 후쿠시아가 정말 종류가 되게 많고 저희 집에 두 종류가 있는데 조인폴리아에서 구매한 후쿠시아가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지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예뻐서 농부네 농장에서 주문을 했어요. 근데 진짜 작긴 작네요. 잘 키우면 또 꽃이랑 금방금방 얘는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까 금방 커서 꽃도 잘 필 것 같아요. 진짜 작아요. 흙도 하나 흘러내린 것도 없고 깨끗하게 왔어요. 얘는 후쿠시아 사우스 게이트 얘를 주문했어요. 진짜 작은데 잘 크겠죠? 이거 하나 주문했고요. 얘는 두두두두 짜자잔 짜자자잔. 짜자잔. 얘는 이 스윙타임 꽃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인터넷 사이트에, 농부네 농장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꽃이 너무 예뻐서 스윙타임 이걸 바로 주문했는데요.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얘는 품절이더라고요. 다른 종류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열어볼게요. 짠. 언박싱 할 때가 제일 설레죠? 짜자잔. 이 친구는 후쿠시아 에나벨. 작년부터 이 에나벨 후쿠시아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계속 품절이어가지고 사지를 못했는데 농부네 농장에서 이게 올라와 있어서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. 이 에나벨 꽃도 되게 예뻐요. 이렇게 세 종류의 후쿠시아를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. 이게 작아요. 애기애기하죠. 근데
농부네 농장이라는 그 사이트에 사장님이 그 유튜브도 하시는데 거기 설명 들어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금방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유럽에서 수입해온 이세 가지의 후쿠시아를 구매를 했답니다. 잘 키워볼게요. 꽃도 예쁘게 피면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세 종류의 후쿠시아를 오늘 받았는데요. 오늘 제가 할 일은 물 주고 밖에 베란다에다가 놔두려고요. 후쿠시아는 시원한 곳을 좋아한다고 해서요.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는 후쿠시아는 지금 제가 거실에다가 좀 적응이 돼서 너무 추울 때 들여놓은 거라서 이거 꽃핀 거 보이시죠? 저기 있던 후쿠시아. 얘는 거실에 있는데 오늘 받은 이 후쿠시아는 물 주고 밖에 베란다에다가 놔두려고요. 농부네 농장 그 사장님 말씀으로는 바로 분갈이 하지 말고 이렇게 밑에 보면 뿌리가 좀 이렇게 좀 나오면 그때 분갈이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요 상태로 물 주면서 키우고 이제 뿌리 나오면 분갈이 한 15, 13호나 15호 분 화분에다가 옮겨 심을 거예요. 후쿠시아는 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얘는 좀 말랐어요. 물 밖으로 빠져나온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물 밖으로 나온 거는 버려주고 밖에 베란다에다가 놓을게요. 베란다 온도가 지금 현재 밤 9시 한 50분 정도 되는데 12.5도예요. 여기 이 바깥 베란다에다가 놔둬도 될것 같아요. 너무 창가 쪽은 좀 그러니까 주부 가짜의 짝짝짝짝짝짝 짜박싱이었습니다.